오늘 전문가들 전원 상승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하나 잘못 봤군요. 4명이 상승장 그리고 1명이 하락장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는 하락장 예상하면서 현대일렉트릭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이사는 상승장 전망을 하면서 진에어에 주목하고 있고요. 서영원 전문가는 상승장 나스미디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우투자증권 이성웅 차장은 상승장 전망을 하면서 연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태양 전문가는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소카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바로자산운영의 윤정식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 자, 외국인이 닷새째 이제 매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저희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자, 미국 나스닥이 중요 일봉 지지선에서 의미 있는 반등을 좀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근 섬골 반전형 하락 패턴이 증시에 발생되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월요일에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를 관심주로 말씀드렸는데요. 지수가 그 이후 계속 좀 내려오고 있죠. 자, 과거에 IMF 경제 위기가 오기 전에 증시가 한번 크게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두 달간. 그 당시 많은 투자자들이 대바닥을 쳤다 말하면서 주식을 사들였고 그 이후 두 달 반등이 끝나고 나서 증시가 크게 하락했던 시기가 있었죠. 또한 리만 사태 때도 반등이 크게 오고 바닥이라 생각한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모았는데 결국 지수가 900을 이탈하는 큰 하락이 왔는데요. 900을 이탈하는 하락에서는 오히려 투자자들이 500 간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바닥은 희망이 없다. 아직은 그런 시기가 아니다 조금 보면서요. 주식시장은 지금 거품이 꺼지고 유동성이 꺼지면서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고 있는 초입이기 때문에 저는 지하실 밑에 더 깊은 2층, 3층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둔다면요. 시장에서 뭔가 좀 자유로운 시각으로 자산을 지킬 수 있지 않나 말씀드리면서요. 자, 하락하는 섹터는 기술주에서 나올 것이다. 저는 반도체, 뭐 특히 2차 전지, 여러 가지 태조 이방원 이런 종목도 이제 끝났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쪽에서 하락이 좀 진행되고 있고 기술 가치주에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살 수 있는 방법은 어쨌건 저 시장과 함께 추세를 좀 보면서 같이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조금 뭐 어려운 양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다음은 윤정식 기사님. 코스피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지금 미국 증시가 상승을 좀 했습니다. 우리 증시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이 미국 증시 상승도 분명히 뭐 국내 증시에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미국 증시 상승도 좋지만 사실 미국 증시 상승에 대한 이유가 비슷하게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증시가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또 되게 나쁘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어떻게 보면 좀 계륵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요. 뭐 그런 모습이 얇은 박스권에 대한 이 지수의 움직임으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증시도 어느 정도 하락을 한 이후에 기술적 반등 성격이 좀 강해 보이고요. 국내 증시도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라면 한 120일선 정도를 지지하고 다시 반등에 대한 가능성. 그러니까 박스권으로 봤을 때 박스권 하단이 1,370 정도를 하단으로 잡고요. 상단은 아니 2,370 정도를 잡고요. 그리고 상단은 2,500선 정도를 잡았을 때 전일 박스권 하단의 121선을 살짝 터치했죠. 이런 모습이 오늘 같은 경우 뭐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미국 증시가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미국에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뭐 국내 증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미국에서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영향이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거기서도 반등을 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 기술적인 자리 그리고 이 수급적인 이 자리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봤을 때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있죠. 박스권이 너무 얇습니다. 얇은 박스권이기 때문에 종목의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이 안에서 매매하기는 더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종목은 가격적으로 좀 많이 내려가 있는 종목들, 가격적으로 좀 싼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2차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던 이유가
나빠서 조정을 받은 게 아니라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좀 가격이 싼 종목들 중에서 종목을 고르시는 게 이 최근처럼 이렇게 박스권 얇은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는 장에서는 좀 유리한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증시 얇은 박스권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해주시면서 가격을 싼 종목 위주로 접근을 해보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 네, 시장 지수와 무관하게 증시가 추세가 살아있고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최근에는 또 제가 네옴시티 관련해서 네옴시티보다도 또 이제 실적적인 지금까지는 이제 유동성 장세였다면 앞으로 가치주인 실적 장세가 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방송에서 현대 건설기계, 현대 부산 인프라코 이런 종목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추세가 상당히 강하면서 뭔가 방향을 다시 위로 틀고 있는 아주 좋은 차트의 모습이다 말씀드리면서 그 종목과 좀 비슷한 종목으로 저는 현대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격 전략은 39,000원 밴드 정도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는 5만 원 정도 잡아보도록 하고요. 자, 북미 중동 수출 특수를 톡톡히 노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옴시티 관련해서 뭐 첫삽을 뜨고 있는 과정인데 뭐 그거랑 굳이 엮인 테마가 아니더라도 실제적으로 영국 사우디에 1,100억의 변압기 수출을 했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변압기 수출 또한 그리고 이제 뭐 포크레인 같은 현대 부산 인프라코나 현대 건설기계 같은 현대 쪽에 좋은 기업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요 회사 뭐 전일에도 3% 이상 상승을 주었고요. 추세 저점에서 자리를 지키면서 상승 추세로 돌아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심주 현대 일렉트릭 자세한 설명은 또 저의 주식 카톡방에서 입장하시면은 또 자세한 설명을 좀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후발주로서 이제 현대 건설기계, 현대 두산 인프라코, 뭐 진성 TEC, 현대 일렉트릭, 또 효성중공업 이런 주식들이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추세가 있는 강한 주도주다 말씀드리면서요. 꼭 시장보다 강한 주식에 투자하시라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현대 건설기계의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기사님. 네, 진에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이 LCC들이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뭐 가장 크게는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적이 좋아지는 이유 살펴보니 일본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LCC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국가는 일본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제주도로 버텨왔다가 이제 일본을 통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의 이 매출액, 영업이익의 확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달 일본 방문한 외국인들 수 전체 수의 4분의 1이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만큼 국내에서 일본으로 굉장히 많은 여행객들이 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뭐 일본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해외 국가들도 출국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 LCC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본 중심으로 실적 회복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 LCC들이 약점이 있었습니다. 실적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흑자도 많이 나고 있는데 이 자본금에 대한 우려가 있었죠. 코로나 때문에 한 4년 정도 실적이 적자가 나면서 자본 잠식이 됐습니다. 근데 이 진에어 같은 경우는 이번에 2천억 이상의 증자에 성공하면서 자본 잠식 우려감도 끝났고요. 그리고 LCC 중에서 가장 빨리 흑자 전환합니다. 4분기에 진에어 흑자 전환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실적은 더 좋아지고요. 4분기 흑자 전환까지 바라본다라면 뭐 지금 자리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좀 싸다라고 보여지고요. 1차적으로는 뭐 전고점 부근이죠. 18,000원 정도까지는 뭐 부담 무리 없이 좀 편안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흑자 전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진에어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